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지금은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본격화되고 난 이후에는 남이나 북이나 모두 북미 대화의 진전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미 대화가 다시 이제 교착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개선이 안 되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 왜냐하면 이 발언의 수위라는 게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한미일의 동맹은 누가 봐도 북한이 아니죠. 중국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입장은 이거지 않습니까?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안보를 미국에 당하는 아주 아주 나쁜 상황인 거죠. 결국 뭐 세계 그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는 풀어져 버린 상황이고, 야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와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주가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경제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제 정세는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로 전문가에게 들어보고 거기서 나온 얘기를 투자의 관점에서 차용하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신과 함께가 새해에 들어서 새로운 기획으로 선보이는 신과 대화, 깊이 있는 인터뷰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는데 오늘의 초대 손님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으로 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몇 개월 되셨죠? 딱 5개월 됐습니다. 취임하기 직전 인터뷰를 아마 신과 함께해서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 예. 그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거 인터뷰하고 뒤풀이를 가서 사실 다음 주에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서 그 인상이 깊으시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외교 정책과 협상에도 깊숙이 관여를 하셨던 분으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현재 남북관계도 굉장히 교착 상태고 또 미중이 좀 봉합하는 국면입니다만은 이 문제도 새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도 이제 10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사실 정치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한반도 정세에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북미 간의 관계 진전이 좀 교착 상태이다 보니까 남북 관계도 어떻게 보면 개선을 좀 기다리고 있었던 형국이었는데 대통령이 북미 관계 개선까지 기다리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을 새해벽도부터 좀 해보겠다 이런 구상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미국에도 미리 통보가 됐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좀 기로에 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물론 북한에서 경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또는 예. 신년사에서 완전히 판을 깨는 예. 도발의 가능성은 좀 미뤄졌습니다. 판 전체를 흔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완전히 깨지 않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 2, 3개월을 다시 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후에도 할 것이냐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를 벌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수 있는 거죠. 미국의 대선이 있고 또 문 정부도 내년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예. 이런 승부를 걸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집권 후반기 중에서도 후반기로 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2017년은 최악이에요. 예. 2018년은 180도 배려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였고 그렇죠. 2019년은 다시 중간에 돌아서 기로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은 17로 가느냐 18로 가느냐 19로 가느냐인 그렇죠.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서 2018년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상황이 2017로 갈 수도 있다는 상황도 있고 예.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이제 계속 판은 깨지 않으면서 대선 재선까지 그냥 끌고 간다면 2019년에 재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 재연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니까 원래 문 대통령의 문 정부의 방향은 일단 북미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이제 선순환으로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양국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재 역할에 충실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나왔던 신년사와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뭔가 한국이 좀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잡고 나가겠다는 것을 암시를 했고 몇 가지 사안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보실장 정의용 실장이 연초에 미국을 갔고 백악관에서 깜짝 회동이 있었죠. 네. 사실상 오브라이언과 그다음에 기타무라는 일본의 3실장이 만나기로 했고 원래 실장의 만남은 외교장관들의 만남과는 달리 늘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측에서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공개가 됐는데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을 깜짝 만남을 했고 우리가 이런 의사를 미국한테 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미가 양자회담을 하고 한미일 3자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의 뜻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즉각적인 미국의 반응이 지금 보도되진 않습니다만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입장이라는 게 제재 국면에서 대한민국이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급한 사정은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재를 풀거나 혹은 너희들이 먼저 해라라고 미국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참모진들의 한국의 제안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될 부분이 미국의 행정부 특히 백악관이나 국방부나 국무부 내부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오는 과거의 볼턴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온건하게 대화파가 있는 거죠. 비건 같은 경우는 대화파죠. 지소미아 우리가 파기했을 때도 네. 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는 아닌 건 분명하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늘 우리가 제재 얘기를 하고 나왔을 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대통령이 유럽 순방할 때도 그렇고 네. 대통령이 항상 조건을 붙입니다. 전제 조건을.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실천을 하게 되면이라는 조건이 붙는데 뒷부분 그러면 제재를 완화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이 부각이 돼서 항상 강경파들에 의해서 한국이 또 북한 유리하게 제재 국면을 흔들려고 한다는 식으로 공동의 빌미를 주고 프레임을 예. 그렇게 한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있던 철도 연결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예. 신년사에서 밝혔던 금강산. 그 부분은 사실 제재를 피할 수 있고 제재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대량 현금이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관광 개인 관광은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상 제재 시스템을 흔들고자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는 그 프레임을 생각하고 강경파의 이제 반대에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과연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미국에 유리하게 해결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으나 근데 사실상 이게 기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세가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 유지, 즉 2019년도 상황으로의 반복 이게 지금 예상이 되는 국면인데 한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결코 이런 상황의 변화, 판을 흔드는 무언가 이거에 대해서 회의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문제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연초에 이란 중동 사태가 벌어지고 말씀하신 건 국내적으로는 탄핵 국면을 이용한 민주당에 맞서서 대선까지 가야 하는데 일단 북한 문제 우선순위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판은 안 깬다는 건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예. 자기 업적이니까요. 어떤 예. 대통령도 자기가 지금 한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막은 사람이 없다는 게 치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겠죠. 깨지 않으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북한은 비핵화를 이끌어내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현상 유지를 한다고 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엔 트럼프가 그냥 현상 유지하고 다음 재선이 되거나 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하다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트럼프의 말을 듣고 이걸 그냥 계속 따라갈 것이냐. 자기가 지금 제재 속에서 굉장히 힘든 걸 보내거든요. 특히 원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제재 중에 보냈던 노동자들이 돌아옵니다. 북한에. 연말부터 연초부터 예. 돌아오기 때문에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그런 인식들이 들어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도 얘기를 하고 엔진 시험도 얘기하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걸 하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가만히 있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시간 많다고 북한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많다 우리는 안 바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일 짜증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바쁜가 보자 하고 12월 말에 엔진 실험을 했을 때 그 정보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틀 전에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었죠. 그 전화는 뭐냐 혹시라도 자기가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게 깨질 수도 있는 거죠. 현상 유지가 안 될 수도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한테 의논을 했던 거고 우리 대통령은 거기서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와서 예. 일정이 없더라도 와서 북한한테 만나자고 제안을 해라. 제안해라 하는 예. 게 대통령의 제의였고 그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고 왔단 맞죠. 말이에요. 물론 실패는 했지만 북한이 안 나왔지만 여전히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갔을 때 정의용 실장을 굉장히 반갑게 만났고 한국 북한 문제가 결코 대선 국면에서 후순위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정의용 실장에게.
그러면 한국과 미국과 북한의 어떤 삼각관계에서 사실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개선이 안 되고 답보 상태인 건 사실이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뭐 관영이라든지 뭐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이 발언의 수위라는 게 야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의 어떤 금강산 가서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봐야 되는 건지 무언가 정말 변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남북 관계의 성격의 규정을 바꾸고자 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야속하고 배은망덕한 거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2017년에 그 위기 국면을 사실상 돌파한 것도 한국이고, 그래서 우리를 타고 미국과 만난 거 아닙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 조금 돌아보면, 이제 북한을 이해하기,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보면, 고맙기는 하고, 그때는 한국이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기댔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상 북미가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대성공을 했는데, 바로 교착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또 이걸 다시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평양에 가서 북한 김정은을 굉장히 어렵게 설득해서 영변을 받아냈죠. 네. 북한 입장에서 그 영변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 줄 줄 알았던 거죠. 사실 그걸 설득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하노이에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한테 대해서 우리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 그다음에 우리에 대한 신뢰. 네. 왜냐하면 군사훈련 안 하기로 해놓고 일부의 군사훈련이 있다든지 우리가 F-35를 가져와서 자랑을 한다든지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군사훈련 안 하겠다고 하면서 축소된 스케일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신뢰로는 배신감을 느낀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더 숨어있는 뜻은 반어법인 거죠. 정말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플레이어로서의 변수가 된다면 해봐라. 더 열심히. 해달라. 예. 미국을 설득시키려 달라는 얘기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스테이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악화시키는 거는 선거 전에 결코 도움이 안 될 거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뭔가 대화의 국면을 만들어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기보다는 나를 만나서 무언가 진전을 해보자라는 그런 투사라고 보고 또 그 중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뭔가 계속 북한과 미국을 계속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겠다. 우리도 진도를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3자가 다 만나고 협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스톡홀름으로 갑니까? 아니면 비건이라든지 저 책임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물꼬를 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거로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과 북한의 근본적으로 접근법이 좀 다르고요. 미국 쪽에서 북한을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가르쳐서라도 쉽게 얘기하면 하면 되는데 또 강대국이니 네. 전체 팔을 깰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주 조심스러운 이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지금 북한은 하노이가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될 줄 알았고 예. 66시간 갔고 그리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술적으로 영변을 카드를 미리 내놓은 게 실수였다. 아프다. 오히려 갖고 나중에 내놓고 협상을 했으면 됐을 텐데 미국은 그걸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내라고 그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자기들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은 아, 다 얘기할게. 뭐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비건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 다 포함되어 있다. 나와서 얘기하자. 근데 북한은 하노이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모든 얘기를 했다. 우리는 내놨으니까 미국이 뭘 줄 것인지 확실한 걸 내놔야 나가지. 안 바뀌었는데 또 나가봤자 자기들은 30년 동안 실무자들하고 얘기해봤어도 아무 소용 없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저렇게 3번이나 만났음에도 예. 된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북한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확실한 양보안을 제안해야 나갔다는 것이고 작년 4월 12일에 이제 시정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으면 12월 말까지만 하고 거둬들이겠다는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월 말이 북한의 일방적이긴 하지만 데드라인이었던 거죠. 예. 근데 중간에 두 번 사실 나왔잖아요. 안 바뀌었는데 네. 판문점에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톡홀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미국 쪽에서는 아 와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북한은 와서 나가는 건 더 이상 안 하겠다. 얘기해야 나간다거든요. 네. 이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뭔가 안을 가지고 이 둘을 만나게 해야 되고 미국에게 북한이 원하는 것들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도 북한한테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하노이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뮬러 특검 그다음에 자기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엔의 청문회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날이었습니다. 예. 북한은 그때를 어떻게 좋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어려우니까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은 또 탄핵이죠.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에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아 그러니까 우리 거는 해결하겠구나. 예. 또 이란은 때려서니 우리하고는 하겠구나. 예. 라는 희망사항이 있지만 예. 하노이 때 실패가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있다는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더 확실한 보정 수표를 미리 나한테 보여줘야 나간다는 것. 그런데 미국의 정치권에서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 이란에 대한 굉장히 강경책을 쓴 것도 뭐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뭐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성과물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론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대화에 참여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선물을 주는 것도 지금 대선 레이스에서 대선 후보로서의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이후에 계속 뭔가 굉장히 단호하고 강하고 전쟁도 불사할 정도의 강경한 모습이 어필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그 시리아에서 토마호크 멀리 배에서 토마호크 정도 날린 거 IS에도 지상군을 아주 일부만 보내고 주로 폭격을 했다든지 네.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습 효과를 많은 국가에 인식해 주냐면 종이호랑이다. 나중에 이제 이란 문제 혹시 얘기하면 할 텐데요. 그런 데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많은 것들을 사실상 다 깨매는 방식으로 오바마와의 차별을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북한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라는 모습을 하나도 못했고 정권의 인수인계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내가 8년 동안 제일 후회스러운 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게 트럼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동기부여를. 근데 지금 이란 문제를 뒤엎어버린 건 트럼프가 뭔가 했기 때문에 뒤엎은 거고 네. 북한 문제를 못한 거니까 이걸 뒤엎는 건 뭔가 하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란을 때렸기 때문에 여기도 강하게 나갈 거라고 보기보다는 예.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긍정적인데요. 예.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태여 확실하지도 않은데 내가 내줘서 미국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때 하노이 때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나쁜 딜보다 협상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 예.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선 목적으로 북한에게 양보를 해서 지는 협상을 할까 봐 걱정이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내국의 강경파들 사이에서. 자기는 지금까지 한 걸로만 치적으로 해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친 양보를 해서 역풍을 맞게 되는 것도 두려운 거죠. 사실상 트럼프도 여러 가지 딜레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딜레마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나마 대한민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조금은 넓혀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대통령의 발언들도 나왔고 사전적인 어떤 교감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 꼭 예. 기억해야 되실 부분이 뭐냐면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와서 미국하고 엇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한국이 이니시티브를 반발짝 앞으로 가면서 예. 유도하겠다는 것이니까 한미 공조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앵글을 북한을 빼고 한미 관계로 조금 옮겨가 보겠습니다.